아세요? 네. 귀여운 동요와 액틴이 섞여있는 넥트노의 홍보문을 완벽하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팀장분들께서 선공 후공을 정해주시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좋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서로 비난하지 않게. 비난하지 않고. 자, 우리 다 괜찮아 괜찮아지기. 하나 둘 셋. 괜찮아. 되게 잘하는데요. 이건 이해가 어렵죠. 자,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넥트노 뚜루루 뚜루 패밀리. 뭐야 이거는? 토니 어워즈와 필리처 상을 수상한 모두가 기다려 완벽한 뮤지컬 굿맨 패밀리 집의 굴뚝 벽돌 벽돌 굴뚝 옆집 앞집 뒤착살은 홋 겹창살이고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 호창살이다. 넥스트 투 노멀 등장인물은 다이애나 댄 게이브 나탈리 헨리 의사까지 6명. 다음 넥스트 투 노멀에는 뉴 메뉴 이런 땡이잖아요. 하나 둘 셋 괜찮아. 네 시작. 저 음표가 뭐예요? 땡땡. 어떻게 기회 다시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기회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나랑 재훈이는 내일까지도 못할 거야. 시작. 우리는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넥투노 뚜루루 뚜루 패밀리. 토니 어워즈와 플리처 상을 수상한 모두가 기다려온 완벽한 뮤지컬 굿맨 패밀리 집의 굿 땡땡. 저 못하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넥트노 뚜루루 뚜루 패밀리. 토니 어워즈와 퓰리처상 수상을 한 모두가 기다려온 완벽한 뮤지컬 굿맨 패밀리 집의 굴뚝 벽돌 아 죄송해요. 자 간다. 나 이제 이 음표 뭔지 알았다. 우리는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넥트노 뚜루루 뚜루 패밀리 굿맨 패밀리 집에 굴뚝 벽돌 벽돌 굴뚝 옆집 앞집 뒷창살은 홋 겹창살이고 뒷집 앞집 옆창살은 곁 창살이다. 넥스트 투 노멀 등장인물은 다이애나 댄 게이브 나탈리 헨리 의사까지 6명. 간다. 넥스트 투 노멀에는 뉴 메뉴 미스트 소세지 소스 스테이크 천천히 크림 소세지 소스 스파게티 는 볼코기예요. 나도 이거 뭔데? 아 나도 이건 줄 알았어. 시작. 우리는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넥트노 뚜루루뚜루 패밀리. 넥스트 투 노멀 등장인물은 다이애나 댄 게이브 나탈리 헨리 의사까지 6명. 넥스트 투 노멀에는 뉴 메뉴 미트 소시지 소스 스테이크 크림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는 하나도 안 해주는 엄마 다이애나와 다이애나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는 아빠 댄이 나온다. 아들 게이프는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이 올라간 케이크를 좋아하나? 만점 만점에 만점을 맞으면 그런 나탈리한테 콩깍지는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가 낀 헨리가 있다. 강당 담당 강 선생님 아니야 중앙 담당 동 선생님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나온다. 음악을 포함한 재즈, 컨트리, 발라드 등의 다양한 장르가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씩 다 나뉘어 있는 것 같아. 시작. 우리는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넥투노 뚜루루 뚜루 패밀리. 형 편하게 해요. 형이 내가 해. 아들 게이브는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이 올라간 케이크를 좋아하나? 만점을 맞으면 만점을 맞았으니 간 깐 콩깍지. 넥스트 투 노멀에는 내 미안해. 귀여운 뚜루루뚜루 넥트노 뚜루루뚜루 패밀리. 에이. 옆집 앞집 뒷창살은 홋 겹창살이고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 호창살이다. 이거 안 어려워. 이거 해봐.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알았어요. 그 크림 소세지 소스 스파게티는 하나도 안 나오 CG인데. 안 나온단다. 인물은 다이애나 댄 게이브 나탈리 헨리 의사까지 6명. 초코칩이 올라간 케이크를 좋아하나? 의사 선생님도 나온다. 음악을 포함한 재즈, 컨트리, 발라드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만점짜리 넘버들 때문에 심장이 덩기덕 쿵더더덕 덩기덕 쿵더더덕 떨릴 거야. 우리가 공연하는 공연장은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해찹쌀 아니고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광림아트센터 BBC HR 괜찮아. 두 번째 게임은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팀 구호는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 괜찮아라고 할까요? 괜찮아? 구호가 그런 건가요? 에? 화이팅 뭐 이런 건가요? 정답 이런 것처럼? 네. 아, 괜찮아. 아니면 팀으로 불러야 된다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저희는 세 글자고 저쪽은 한 글자니까 괜찮아의 기억이 나오는 순간과 저쪽 우의 기억이 나오는 순간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놀아보자 베이베이! 이거 난 못 해. 아 미안하다. 아 제가 우리 정원 나타리는 배려를 안 했네요. 우리 팀 어때? 우리 팀 중 등장하는 가족의 성은? 괜찮아! 아 분명 정답. 나탈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우리 팀! 괜찮아! 아 빠르네. 예대 연구 잘한다. 의사 선생님들의 이름을 괜찮아! 우리 팀! 4인 박사와 매든 박사야. 몇 개 부문 수상일까요? 11개 부문 노미네이트 3개 부문 수상입니다. 요 이걸 알아? 맞아요? 네가 너무 적으신 것 같은데 지금. 죽었어. 너무 빠르시네요. 아 정말. 나탈리와 헨리가 같이 학교에 다닌 기간은? 괜찮아! 6년! 이 학교 같이 가는 지 벌써 6년째야. 정말? 괜찮아! 그 재즈! 드라마 부분! 오. 우와! 괜찮아! 줄리어드 출신이야. 마이 생일 줄리어드 출신이야. 다이애나의 약 복용 기간은? 어? 7주. 네? 10년? 16년. 정답! 어? 야오! 넘버 좋아질 거야 해서 좋아질 거야는 몇 번 나올까요? 와 진짜 이거 생각했는데 설마? 우리 팀 7번 7번 25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야 너 지금 세 글자 나구나. 13번 땡. 괜찮아 14번 땡. 괜찮아 야야 인마 우리 팀 다 같이 불러볼래? 괜찮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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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진지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 순서야. 괜찮아 괜찮아 12번 정답. 어? 우리 순서였다.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12번 지금 세고 있었는데. 솔직히 세고 있었는데. 객관식이에요. 와 다이애나가 한 집안일이 아닌 것을 불러주시면 돼요. 1번 대청소, 2번 소독, 3번 뜨개질, 4번 로봇 청소기 충전. 정답! 4번 로봇 청소기 충전. 정답. 데이브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1번 재즈 밴드 수업, 2번 보이스카우트, 3번 리그 오브 레전드. 왜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데이브가? 데이브 케이크에 꽂힌 초의 개수는? 괜찮아. 17개. 땡. 아, 우리 집 18개. 정답. 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 이거 어렵다. 우리 대신아. 3번이요. 3번이 뭐죠? 어? 아니 그거 맞춘다는 거죠. 객관식이. 아니 안돼. 3번 대충해. 정말로? 객관식에 OMR 카드에 누가 객관식에 3번이 뭔지 적습니까? 땡땡 근데 땡. 우리 팀 4번. 땡. 우리 팀 2번. 2번. 정답. 예. 뭐야?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2번에 그래. 2번이 뭔지. 뭔지 알아는 사람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2번. 흰색 알약과 분홍색 알약 2번. 정답. 예. 정답. 분홍색 알약과 흰색 알약. 이제 대사 맞추기로 넘어가다. 대사 맞추기 몇 문제 있나요? 저 윤이 형 진짜 잘하는데? 윤이 형 거의 외웠어. 다 외웠어요, 머리에다. 너도 외워라. 어, 맨날. 우리 대신아 너무 잘했어. 울 엄만 병원에서 삐 이 되고 계셔. 아직 두 글자 뺐어. 나 아니면? 뭐야? 저 나 아씨 맞아. 아 잠깐만. 이것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우이를 뺐어. 전기 통닭 구이는 안 돼요? 그래 전기 통닭은 안 돼요? 병원의 빨간 문, 윌튼가의 흰 집. 비 여행 갔을 때 계속됐던 호구. 난 아니야. 프랑스. 아!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형 맞췄어? 아버지 말을 경청하란 말이야. 맞췄다니까. 미안. 야하. 그러면 마지막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게임을 하나 우리가 더 해야 해. 시작. 아니 말라. 아, 난 잘했어. 있어. 난 산이 그리워. 또 다른 날, 그저 또 다른 날. 느낌별로 해보자. 진이 형 보여줘. 아, 갑자기 자신이 없어. 오빠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팀 이름이 뭐야? 괜찮아. 시작. 슈퍼보이 투명인 거 소녀. 박살난 영혼.
뭐야? 어디 있나? 난 어디 있나? 하늘? 왜 눈을 가려? 나 떨어져요. 뭐야? 아, 하늘? 뭐야? 아, 좋다. 그래, 맞추자. 이거 생각해내기 힘들어. 기! 빛이 없어!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근데 훈련 잘했어.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의 최종 승자는 노윤팀이 승리했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딱히 이제 준비된 선물은 없고 진팀한테 이제 벌칙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축하드리는 대신에 벌칙도 드리면 어떨까요? 어, 무슨 말이? 벌칙이 있으세요? 네, 선배님들, 다른 배우님들 안마해드리기 벌칙이 있어. 그게 벌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안마를 벌칙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 그렇네. 이번에 상이죠. 그건 그냥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럼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하신 팀이 기분 좋게 또 부모님이시잖아요. 효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그러면 저희 공연을 많이 보러 오시라는 의미에서 넘버 하이라이트 시안을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주세요. 나탈리의 첫 솔로곡인 모든 게 다 사라져. 이렇게 가까이서? 해줘요. 나타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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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칸츠 감사합니다. 아 저는 I'm Alive. 음정이 뭐죠? 윤이 형 절대음감이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나는 진짜 그렇게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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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해주세요. 나는 기억 그 이상 난 어둠 안개 나는 미스테리 알잖아 이리 와 BBC의 H홀로 이리 와. 최선을 한번 다해보죠. 어디부터 부를까요? 어디부터 부를까? 야 처음부터 이거 너무 12주 아니에요? 야 나는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아 진짜 12주 아니에요? 비둘기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아 예예 99 99 저희가 오늘 연습을 하고 큰 소리로 게임을 한 이후라는 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수절 불러보겠습니다.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미칠 듯한 희열 분노 얼음 바람과 불길 깊은 열망을 태우고 욕망으로 채워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물이 새잖아. 시선을 물어줬네. 아이고야 내 비록 바보 왕따에 게으른 약쟁이지만 하지만 너에겐 완벽할 수 있어 딱 맞는 짝 모서린 깎아내며 맞추면 돼. 와 대답해달라고 했네. 아, 내 소절을 할 뻔했네. 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들 재밌는 가사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 대사들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올 여름 BBC H홀에서 Next to Normal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팀이 되어서 우리 관객분들에게 Next to Normal을 꼭 봐야 하는 이유 한마디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작이 Next to Normal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 이번 시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아직 Next to Normal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꼭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의 매력에 못 태어나오고 있는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 걸 연습하면서 계속 매 순간 깨닫고 있고요. 관객분들께 잘 표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객분들도 함께 오셔가지고 웃고 울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완벽한 뮤지컬이고요. 가족이 되어서 분위기도 좋고 즐겁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이 음악을 들으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너무 몰입이 돼서 그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습실에서 미리 많이 울고 있거든요. 울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러 오세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런 기쁜 뜻이. 아, 보면서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엔 정말 한 줄기 빛이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들어갈 거니까 저희 모두 그 빛 하나만 보고 이 공연 준비하고 있어요. 공연 꼭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모두가 기다려온 완벽한 뮤지컬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강림 아트센터 BBC H홀에서 2022년 5월 17일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많이 들어주세요.